자, 1부가 이제 끝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과학자들도 점점 이 사랑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라는 그런 힌트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미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위스콘신 대학에서 참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보십시다. 조그만한 마카크 원숭이라는 원숭이들이 있는데요. 이 원숭이를 가지고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 실험을 한 교수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제가 KBS 그 취재팀하고 같이 제가 가서 인터뷰를 하고 방송에 나온 일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 데이비드 맥클렐란드라는 이 사람은 유명한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심리도 연구를 하지만은 특히 사랑이란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한번 하버드 대학에 있을 때 하버드 대학에서 테레사 수녀님을 초청해서 강연을 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버드 대학이라는 데가 제일 똑똑한 젊은이들이 모인 데가 아닙니까, 세계에서. 근데 이 똑똑한 젊은이들이 이제 반대파가 나왔어. 아니, 여기는 학문하는 곳인지 뭘 종교인 수녀를 모셔다 와서 우리한테 강연을 할 이유가 뭐 있냐? 과학자도 아니고, 뭐 철학자도 아니고, 문학자도 아닌데. 그래서 반대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도파가 있었어요. 뭐, 한번 얘기, 뭐, 들어보지 뭐. 나는 별로 흥미는 없어. 그런 이제 중도파가 있었고. 또, 한 파는 대화냐. 나는 마다 테레사 수녀를 존경하고, 정말, 좋아한다. 그래서, 이 데이빗 맥클렐란드라는 이 의사가 한번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우리 몸에는 항체라는 게 있습니다. T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T세포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항체를 생산하는 B세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B세포. 영어로는 B셀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혈관입니다, 혈관. 혈관을 잘라서 혈관 내부를 보여준 겁니다. 요거는 혈관이 잘린 부분. 요게 혈관 세포들이죠. 근데 혈관 안에는, 피 속에는 뭐가 있어요? 빨간 거는 적혈구. 이제 이런 세포들이 백혈구예요. 이제 면역 세포에 속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B 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균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병균. 요 동글동글한 포도알 같은 요것들이 병균입니다. 병균 이름이 뭐냐면은 포도상 구균이라는 병균이에요. 포도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포도 모양, 포도처럼 생긴 포도상 구균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못 발음하면 아주 곤란합니다. 잘못 발음하면 이게 포도상 구균이 되니까 조심해서 해야 돼. 저를 병균으로 만들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영어로는 스트렙토콕사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침투합니다. 여러분, 병균이 침투했다면, 여러분이, 아, 내 몸에 병균이 침투했구나.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청량리 행위입니다. 우리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5% 의식에서는 몰라요. 그럼 어디에서 알아요? 네, 95% 무의식에서는 알아요. 왜? 그 무의식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전지전능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지능이 있고, 그렇죠? 거기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세요. 아, 상구 몸에 포도 상구균이 들어왔구나. 아니면 나는 상구를 지켜줘야 되겠다. 이 병균을 죽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기 이제 병균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혈관 바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혈관 안에 있던 백혈구들이 이 혈관 벽에 있는 작은 구멍을 타고 삐져나갑니다. 이렇게 삐져나가서 혈관 밖으로 나가서 이 병균을 만나요. 이 병균이 혈관 안으로 들어오면 이건 심각하죠. 그때는 무슨 병이냐 하면은 소위 우리가 폐혈증이라는 병입니다. 피가 병균이 들어서 피가 썩어. 그건 굉장히 위험한 병이에요. 그래서 병균이 혈관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혈관 안에 있던 백혈들이 쫙 몰려 나갑니다. 나가서 이 포도상구균을 만나가지고 만나는데, 제일 먼저 여기에 보면 T세포가, 이게 T세포가 총사령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B세포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B세포. 그래서 T세포가 도와주고, 그러면 B세포가 뭐를 생산하냐 하면, 이렇게 Y자 거꾸로 쓴 것 같은 이런 특수한 단백질을 생산하는데, 이 단백질이 바로 항체라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간염에 걸리면, 항체가 있는 점, 항체가 생기면 그 간염 난 거예요. 그래서 항체가 난 사람들, 아니, 간염이 B형, 간염이 난 사람들은 항체가 생긴 사람들이에요. 이 항체를 인위적으로 생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항체가 생기려면, 첫째, 이 T세포가 강해져야 되고, 강해지고 나면 이 T세포가 B세포를 도와서 이 B세포 속에 유전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항체 생산 유전자예요. 그래서 항체 생산 유전자가 항체 생산 유전자가 내조의 여왕이 오십니다. 저는 저런 거 하면 자꾸 엉겨요. 그건 저 사람 손에 들어가면 안 엉기고 쏙 빠지거든요. 참 이상하죠. 오늘은 엉기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 B세포 속에 항체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생명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 생명 신호를 일명 생명파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생명을, 생명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는 파동이다. 그래서 파동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좀 생명을, 생명은 약간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 명칭이고, 그걸 과학적으로 살짝 각색하면 뭐가 돼? 생명파. 이렇게. 근데 생명파가 와서 이 B세포 속에 있는 이 노란색 유전자를 탁 켜줍니다. 꺼져있던 유전자가 탁 켜집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항체 생산 유전자라. 그래서 항체를 쫙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 항체가 바로 이렇게 생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또는 무슨 감마글로불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딱 항체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수갑,
형사들이 범인을 체포할 때 이 수갑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병균이 범인이라면 딱 가서 수갑을 딱 채웁니다. 수갑을 채우고 나면 이제 또 다른 이런 소위 백혈구들이 있어. 이런 백혈구들이 수갑이 채워진 병균이라야만 잡아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탁 되어 있는 거예요. 기똥차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5%의 의식 가지고는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린 몰라. 우린 전혀 몰라. 그러나 95%에 있는 95%, 우리들에게는 무의식이지만은 그 95%의 이런 거는 누구의 의식이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식, 즉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95%의 무의식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를 좀 더 크게 전자현미경 차원에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요게 병균이야. 요게 병균이고, 요 빨간색 백혈구들이 방금 보신 바로 요런 거야. 아시겠죠? 이거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런 거지. 이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병균이 있으면, 이 백혈구가 이 병균에게 가까이 가면 참 희한하죠. 얘들이 뭐 아무리 봐도 눈도 없어. 그렇죠?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는데 희한하게 이 항체가 부착된, 다시 말하면 수갑이 채워진 병균들이 있으면 갑자기 없던 팔이, 손과 팔이 쫙 나와요. 이야, 희한하죠. 쫙 나와가지고 그 병균을 탁 잡아가지고 어떻게 쫙 끌어당겨요. 자, 끌어당겨서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게? 이걸 잡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병균이 이 백혈구의 표면에 이제 오면 그 병균이 온 부분이 함정처럼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속으로 잡아먹어. 그래가지고 병균이 다 들어가면 또 문을 촥 닫아버려. 그래서 그 안에서 병균을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죽여버려요. 이렇게 깨끗이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러분이 모르는 새. 이런 걸 여러분이 모르는 새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쥐도 새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은 쥐도 새도 모르게 여러분의 암세포를 죽여버릴 수 있다. 아니, 어저께 세브란사에 갔더니, 지난번에는 오진 한 것 같다 그랬잖아요. 통계적으로는 날 수 없는 병인데, 이게, 이제 의사들은 통계에 맞지 않으면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의사 선생님들이 모르는 게 있다. 그 모르는 게 뭘까요? 바로 이런 일을 무의식 중, 우리들의 무의식 중에 하시는 생명신호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몰라서요. 그런데 연세대학은 하나님 믿는 의과대학인데도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댕기셨지만 무조건적
그 사랑이며 그것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걸 모르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며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뭐예요? 생명이다. 이거를 가르치고 깨우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목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싹 잡아먹어버려요.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이 백혈구에 이렇게 병균을 잡아먹어버리기 위하여 결국 필요한 게 뭐였어요? 필요한 게? 예, 네, 항체였어요, 항체. 이 항체는 B세포에서 생산해요. 그래서 이제 본래대로 돌아가서, 데이빗 맥클레런드 박사가 이 테레사 수녀님이 오시는 걸 기회로 해서 이 항체, 예? 검사를 해서 테레사 수녀가 하는 강연이 이 항체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했어. 왜? 테레사 수녀님이 한 인도 수도 중에도 그 인도 지방, 인도도 공산당이 돼요. 그런데 공산당이 인기가 있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인도의 동쪽 칼카타, 서쪽은 이제 그 봄베이, 옛날 보면 요즘 뭄바이라고 그러죠. 그 뭄바이는 이제 공산당 세력이 약한 데라. 그래서 그 지역은 경제가 상당히 발전했는데 이 칼카타 지방은 아주 경제가 낙후돼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서 살아가는 동네였어요. 이제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나는 그런 곳에 가서 이 불쌍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무엇을 실천하러 갔어요? 네,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러 간 곳이에요. 그래서 참 그분이 봉사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것이 이제 많이 이제 그 TV에도 나오고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어요. 자, 그래서 테레사 수녀,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테레사 수녀님을 존경하고 열렬히 환영한다. 그런 학생들 100명. 그 다음에 우리는 뭐요? 뭐, 반대도 안 하지만은, 뭐, 열렬히 환영할 이유도 없이, 뭐, 시큰둥한 편이다. 그 100명. 그 다음에 100명은 뭐예요? 나머지 100명. 우리는 테레사 수녀가 우리 하버드대에 와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그 100명. 우리는 반대한다. 우리는 테레사 수녀, 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테레사 수녀가 자기가 무슨 일을, 그런 일을 하든 말든 우리는 상관이 없다. 결국 우리는 뭐예요? 봉사나 사랑에 대한 관심이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실력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300명을 모아놓고 테레사 수녀가 그 봉사하는 활동을 찍은 다큐멘터리를 틀어줬어요. 그 이제 300명이 다 같은 교실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여주기 전에 항체 검사를 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입 안에 병균이 많아요. 그러나 입 안에 병균이 이제 우리 몸으로 침투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병균을 억제하는 항체를 우리 몸 안에서 있는 B세포들이 항체를 많이 생산해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가 섞어서 내보내? 침에다가 섞어서 내보내. 그래서 우리 입속에 병균이 많지만은 그 병균이 웬만해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염증을 일으키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과로하거나 술 먹거나 이래서 면역력이 탁 떨어지면 이제 항체 생산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잇몸이 붓기도 하고 입안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거 구강염 그렇죠? 여기 이제 흐려 가지고 막 아프고 근데 염증이 이 면역력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 항체 생산이 떨어져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검사를 했어. 침 속에 있는 항체 생산 항체 양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 300명이 다 젊은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다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항체 생산량이 다 비슷하게 나왔어요. 별 차이가 없어. 근데 이제 그 테레사 수녀님의 그 봉사 장면을 보여주고 나서 침을 다시 검사했습니다. 항체 생산량. 아,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테레사 수녀를 존경하지 않는다. 나는 저 사람 난 관심 없다. 이런 사람들하고 나는 존경한다. 는 사람들하고 항체 생산량이 다를까요? 다르죠, 물론. 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니까? 그 뜻에 반응하니까. 그 테레사 수녀의 그 사랑, 그 뜻을 정말 감동적으로 받아들일수록 항체 생산은 뭐예요? 싹 올라가게 됐어. 그런데 그 반대편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나는 테레사 수녀,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그 수녀가 와도 나는 그 사람 강연 들을 시간에 딴 거 하겠다. 이런 학생들. 너 항체가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놀랍게도 그 사람들에게도 올라갔는데, 항체가. 지 항체가 많이 올라간 사람은 누구들? 어떤 사람? 학생들? 나는 테레사 수녀를 존경한다. 그 다음에 딱 순서대로 나왔어요. 나는 시큰둥이다. 그럼 그 사람들은 중간쯤 올라가고 나는 테레사 수녀하고 상관없다. 관심 없다. 관심 없어도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뭐예요? 어느 정도 감동 받았을까. 그래서 다 올라갔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관심이 있건 관심이 없건 반대편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감동을 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유전자를 다 뭐예요? 켜주는 건 맞아. 조건이 없어.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이라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유전자만 켜줄 거야. 그러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닥터 클레란드가 결론을 낸 게, 사랑이라는 것은 역시 뭐예요? 우리들의 그 항체 생산을 하는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분이 과학적으로 입증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참 좋아하게 되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이분 정말 인자한 할아버지 스타 타입이야. 그래서 평생 그 사랑에 대하여 연구를 했는데 이 닥터 맥클렐란드하고 비슷한 그런 취향을 가진 과학자가 위스콘신 대학 바로 이 사람이에요.
사장님이 이 조그만 원숭이를 가지고 이제 사랑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자, 참 재밌는 장면입니다. 여기 새끼들인데, 이제, 한번 봅시다. 새끼들인데, 이 엄마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그냥 얼굴도 네모꼴 엄마. 그 네모꼴이니까 여러분 동그란 얼굴보다 네모꼴 얼굴은 뭐 좀 무뚝뚝한 그렇죠 감정이 없는 그런 표정이 없는 그런 얼굴이죠. 거기다가 그냥 철망으로 만들고 여기 이제 우유병을 넣고 여기 젖꼭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엄마는 우유도 없고 젖꼭지도 없는데 얼굴이 뭐예요? 동그랗고 그 다음에 몸통을 어떻게 아주 부드러운 털로 털실로 잘 포근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숭이 새끼가 주로 어느 쪽에 있게? 예, 네, 저 꼭지는 없어도 포근한 쪽에 가서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제 그 과학자들이 뭐를 알게 됐냐면, 아, 이 원숭이들도, 아,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참 재밌는 현상. 요렇게 안겨 있다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게? 이렇게 합니다. 이 포근한 엄마를 결코 떠나지 않고, 입만 젖꼭지로 옮겨가서 빨아요. 그래서 배가 부르면 다시 어디로 돌아와? 포근한, 사랑스러운 엄마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동물들에게도 이렇게 사랑이 필요하다. 살기 위해서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 자, 이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근데 또 이제 다른 장면을 보면,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이제 보면 여기 이제 포근한 엄마를 만들어 놓고 그 이 원숭이들이 이게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것 알게 모르게 알아요. 이거는 그냥 엄마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이게 장난감 엄마지 이게 진짜 엄마가 아니란 거 알아도 어저녁에 제가 보여줬던 그 일학의 그 어린 소년이 그렇지 분필로 콘크리트 바닥에 엄마 그림을 그려놓고 그 속에 안기니까 유전자가 켜져서 잠을 들 수 있었다는 것처럼 이 엄마가 실제로 엄마가 아니란 걸 알면서도 욕은 우리 엄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참 중요하대요. 그러니 여러분 요즘은 여자아이들이 갖고 노는 이쁜 인형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자랄 때 이쁜 인형 없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애기들은 이 여자들은 어릴지라도 모성 본능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릴 때라도 뭐 소꿉장난 할 때라도 꼭 이 여자아이들은 애기가 필요해. 그래서 애기를 할게 없어가지고 뭐 가지고 애기를 해요. 베개.
그 이 아이들이 이게 베개인 줄 알아요. 베개인 줄 안다고. 그런데 그 베개 아기를 가지고 또 젖먹인다고. 그것도 쓰다듬어주고 뽀뽀할 때 이 여자 아이들의 뇌세포에서 엔돌핀 나오게 안 나오게? 나옵니다. T세포 유전자 켜지게 안 켜지게? 켜집니다. 면역력 강해지게 안 지게? 진다고. 이런 면을 지금 현대의학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아시겠죠? 심리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다 발표해놔도 이거를 자기들 그 병원에서 환자를 볼 때 이런 면을 적용을 하지를 뭐예요? 않는다.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야만 이제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이게. 유전자와 유전자가 회복되려면 이런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자, 이런 장면이죠. 여기는 있어야 할 뭐가 없어요? 엄마가 없어. 엄마가 없으면 이 방 안에, 방 안에 이제 이런 이상한 물건을 갖다 놓으면 이거를 어떻게? 겁을 냅니다. 저게 뭘까? 이게 뭔지 모르겠네. 겁을 내서 피하고 구석에 가서 어디? 누구 있던 자리에 가서? 엄마 있던 자리에 가서. 그런데 엄마가 있으면, 여기 엄마가 있으면, 이 이상한 물건을 갖다 놓으면 뭐예요? 이거 우리 동네인데 네가 왜 왔어? 하고 공격을 해요. 기가 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기의 본질은 결국 무엇이구나? 사랑이 기의 본질.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 맨 첫 시간부터 배운 것이 이 생기가 넘쳐야 건강하죠. 그렇죠. 이 생기의 본질은 결국은 뭐예요? 사랑이다. 그런데 그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의 존재를 인정도 하지 않고 또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그것이 나에게 생기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배우기 시작한 것이 이 우주 공간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다. 자, 암세포를 백혈구들이 병균을 잡아먹는 것을 보든지 T세포가 암세포가 생기는 데 가서 암세포를 죽이는 광경을 보든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진 공간 안에서 살고 있다? 그렇죠. 생명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꽉 채워진 그런 공간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뭐요?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힘을 내가 뭐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신뢰할 때, 여러분의 백혈구, T세포의 유전자들은 더 활성화되어서 암이나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의과대학 다니면서 배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다 인류 교수들이, 최고 수준의 교수들이 이런 걸 연구를 해놨는데 희한하게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연구 논문이 나오고 또 이런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거의 다 사장되다시피 해 있습니다. 예,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 이제 뉴스타트에는 오시면 이제 이것이 진짜 주인공으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 생명이라는 것이 마침내
주인공으로 부각돼서 실제로 여러분 속 세포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유전자를 켜주시며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죠. 참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그렇죠? 이 즐거움, 이 행복을 우리가 맛을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끝으로 이제 또 보여드릴 게 뭐냐고 하면 또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모든 현상들은 결국 역시 하나님이 계신다.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 그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조건 여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 문제는 그 주시는 그 생명을, 그 사랑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그 내가 받는 양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은 모든 사람에게 꼭 같은 양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문제는 내가 얼마나 뭐예요?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믿음, 곧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선택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하고 선택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진 참 재미있는 사진입니다.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댕길 당시에는 이런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치료법을 이게 이제 누굴 치료하는 거냐면 조산아들 혹은 미숙아들이라고 그러죠. 이 풀텀 만삭이 돼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뭐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이렇게 너무 일찍 태어나서 아주 과연 살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참 위기에 처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본래 어디서 키워야 돼요? 예, 인큐베이터에 키워야 됩니다. 인큐베이터에 키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아이들은 모든 그 기관, 특히 뇌가 미숙해가지고 이 뇌가 하나님이 주시는 조절 신호를 받아서 이제 체온도 조절하게 돼 있어요. 그 이제 체온 조절 중추라는 게 뇌에 있거든. 거기에 이제 거기에 그 중추가 충분히 성숙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조절해서 주위 온도가 내려가면 체온을 올려주고 또 주위가 너무 더워지면 체온을 뭐예요? 내려주고 해서 적정 온도를 조절해서 생명이 그 세포에서 잘 들어와서 유전자를 다 잘 조절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는데 얘들은 그 생명 신호를 받을 수 있는 뭐예요? 그 뇌 세포가 충분히 발달을 하지 못해 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 그래서 엄마 배 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왜 엄마 배 속에 있어야만 체온 유지가 잘 되니까. 근데 엄마 배 속에서 근데 나와 버려서 그러면 할 수 없이 인큐베이터라는 그 기계 속에 들어가서 그 기계가 외부 온도를 조절해 가지고 그래서 체온을 유지시켜 주는 것과 그다음에 습도 조절. 일정한 습도가 유지가 돼야 돼. 그래서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커야 되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게 발견된 지가 어떻게 발견됐냐면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남미에. 이 콜롬비아는 마약으로 유명한 나라예요. 그렇죠? 아주 가난하고 그래서 거기 마약이 굉장히 성하고 그 마약 수출국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마약 마피아들이 잡고 있는 나라네요. 근데 이제 국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이 마약하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성생활이 문란해지고 하니까 임신이 자꾸 되는데 또 마약 때문에 만삭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자꾸 조사나 미숙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콜롬비아 대학병원에서 인큐베이터가 모자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인큐베이터 뭐 그렇게 되게 비싼 것도 아니지만은 국가 세금으로 인큐베이터를 공급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정부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치료비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24시간 인큐베이터에 다 있게 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그래서 4시간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2시간 나와 있고 또 또 이렇게 이제 그건 뭐라 그래요? 미국에서는 로테이션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로테이션 맞습니다. 순서대로 순서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은 인큐베이터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부잣집 애들보다 뭐예요? 현저하게 시간이 줄었어. 그리고 이제 인큐베이터 바깥에 나와 있을 때는 엄마가 와서 어떻게 이렇게 품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 부잣집 애들이 빨리 회복했게. 가난한 집 애들이 빨리 회복했게. 가난한 집 애들이 빨리 회복했어. 인큐베이터에 엄마 품에 오래 안겨 있었던 애들이 더 빨리 회복하는 거야. 그러면 체온 조절은 어떡하고? 그렇죠? 인큐베이터에서는 체온 조절이 되잖아. 근데 엄마 품에서는 엄마가 어떻게 아기 체온을 조절해 줄 수 있을까? 엄마는 몰라. 그렇죠? 아기 체온이 조금 떨어져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기 체온이 유지되고 있어. 너무나 이상한 일이야. 그렇죠? 아기를 인큐베이터 바깥에 내놓으면 아기 체온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 마음대로 하는데 엄마가 안고 있으면 아기 체온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엄마 품에 있을 때는 아기 체온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하나님이 엄마 체온을 조절해 가지고 아기 체온을 유지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엄마는 그 사실 알아 몰라? 몰라요. 엄마는 그저 우리 아기 사랑해. 빨리 회복해. 응? 그 사랑만 주고 있을 뿐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생명파를 엄마 뇌로 보내가지고 아기 체온이 떨어졌다면 엄마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엄마 체온을 살짝 올려줘. 네. 이래서 놀랍게도 체온이 아기와 엄마의 체온이 체온의 무슨 현상? 이런 거를 동조현상이라 부릅니다. 동조현상. 그래서, 엄마, 아기, 체온 동조현상이라 그래요. 그거를 영어로 좀 하면, infant maternal 체온 temperature synchrony라고 불러요. 동조. 그러면 이 동조 현상이 왜 일어나냐?
현대의학이 이 동조현상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증명을 했습니다. 문제는 왜 일어나냐?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예, 무조건적 사랑, 이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뉴스타트가 이제 끝나 갑니다. 부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다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뭐예요? 기본 여건, 기본 여건, New Start라는 기본 여건을 잘 구비시켜 가시면 모든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시고 치유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